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운정사. 시간
중에 많고 성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나포의 굴레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은 찬란한 부처님의 탈세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덕과 지혜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의 빛을 밝혀주소서. 하라오컨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복덕이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옵신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서가모니불.
물 내리는 사람 촤아 미리 그냥 물도 드시고 뭐도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물 내리는 사람이 촤아 오버워치한다 그래서 띵도 말하고 띵도 초가을이죠 그죠? 네 멀기는 초가을이 좋아요 낮에 어제는 또 따뜻해도 근데 이제 늦가을에 이제 또 맛이 있는 게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 팍 불고 그러면 늦가을에 맛이 있단 말이에요. 낙엽도 뒹굴고 그래서 그러면 좀 쓸쓸한 맛도 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요즘 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천천히 걷고 싶은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어제는 또 그저께는 또 각승선이까지 내 옆에 붙어가지고 도로 옆에서 그냥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갑산은 올라가는 갑산길이 참 좋아요 갑산길이 오고 내리고 하는 길이 아주 좋은데 저도 갑산을 대학 졸업하고 그때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훨씬 더 지났잖아요 그래서 갑산을 어떻게 변모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이제 쭉 가는데 갑산 쭉 가는데 슬슬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고, 옆에 계속 이제, 각승선이면 이제, 뭐, 갑사 템플 스테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떠드는 거야. 그 나는 뭐냐. 아, 지금 내가 뭐 지금 떠드는 소리 듣겠어요. 지금 낙엽하고 이렇게 단풍만 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 안 들어주니까, 내 보고 얼굴 팍 보면서 왔네. 니 지금 무슨 생각하러? 니 무슨 생각하러?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아니 그런데 딱 그때 이제 갑사 일주문에 계룡산 갑사 계룡산 갑사 생각 그 말 하니까 또 계룡산 갑사에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하는데 요즘 우리 갑을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잖아 그 갑할 때 갑자거든 갑사가 그러니까 계룡산에서 갑이야 갑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올라가면서 야 인생의 갑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의 갑으로 지금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을인지 뭔지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낙엽도 지고 아주 좋았죠 부처님께서 견지수강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 견지수강을 봐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가다국에 지혜 없는 소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소치는 사람이 겐지스 강을 건너서 저 강 건너로 가기 위해서 소를 막 강으로 건너는데 그냥 지혜 없는 사람이 물길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물살도 모르고 물깊이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소를 막 집어넣으면 소가 어떻게 돼요? 다 두드려가지고 근데 지혜 있는 소치는 사람은 물살이 어떻게 되는지, 물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제일 먼저 황소를 보내고, 두 번째 힘센 소를 보내고, 세 번째 갓 젖된 소를 보내고, 네 번째 어린 송아지를 보내고 하면은 무사히 저 왜냐하면 겐지강을 넘어서 소들이 강 건너로 도착할 수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악마가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악마가 없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죽음의 신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죽음의 신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교 공전 이야기 아닌 것 같죠? 갑자기 악마가 나오고 죽음이 있는 신이 있고 죽음 없는 신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 저 세계 했을 때 이 세계라는 것은 내 주관적 세계를 이야기해요. 내 주관적 세계가 이 세계고 그거 건드릴게 사진 찍는 거 잠시만 나오세요. 면목을 해도 되긴 되는데 출세가 아니죠. 해탈하는 삶에서의 세계는 뭐냐면 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마치 지혜 있는 뭐냐면은
먹둥이 소를 물살도 알고 물 깊이도 알고 물 흐름도 알아서 소를 광소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힘센 소, 그 다음에 젖된 송아지, 그 다음에 어린 송아지를 차례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송아지는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어린 송아지는 부처 마치 어린 송아지가 물을 건널 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는데 이미소 앞에 탁 가면서 자꾸만 따라오라고 울부짖거든. 그 소리를 믿고 네? 의지해서 강에 뛰어들지. 어린 송아지는 마치 어미소가 울부짖으면은 그 뭐냐면은 어미소의 울음소리를 믿고 의지해서 따르듯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뭐냐면은 공부해 들어요. 이 세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어미소의 울음소리를 듣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송아지는요. 어린 송아지는 젖뺐잖아. 아 어린 송아지가 젖뺀 송아지. 젖뺀 송아지는 즉 부모의 의지에서 독립하면서 떨어졌지. 예. 그렇지만 어떻게 강물에 뛰어들면은요. 들어가면은 약간의 우왕좌왕 하겠죠. 여기서 약간의 우왕좌왕 하는 게 여러분 물에 빠져봤어요. 물에 빠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물만 모기를 존중해줬지. 근데 뭐냐면은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참 물에 빠지면은 허구대거리고 살라는데 살라 하면은 할수록 사라져요. 어떻게 물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요. 자꾸만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는 힘없고 나약한 이유가 뭐냐니까 부처님은 첫째 세 가지 결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요. 세 가지 결박. 사람은 어떻게 몸에 즉 이걸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 이렇게 해요.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뭐냐면은 내 몸이 있다 즉 내 몸과 마음 나라는 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놈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밥 싸우러 가는 길에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의 갑이 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갑이 되려고 하는 순간 갑이에요. 뭐요? 맨날 팔짝만 있어요. 맨날 팔짝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갑이 되려고 하는 순간 많이 하잖아요. 이 손도 있었고 저 손도 있고 하지.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조언하는 게 자기가 자기 소원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가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성취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소원을 저랬으면 좋았을 것. 이러면서 어떻게 후회하면서 살지. 근데 소원은요. 마땅히 소원은 이룰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한 거. 네? 이룰 수 있는 거. 근데 약간 어떻게 2% 부족, 3% 부족해서 힘 못 받는 거. 그걸 소원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소원이라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후회를 하면요. 포기를 합니다. 절망을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포기 즉 후회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삶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아쉬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 더 살고 싶지. 더 하고 싶고 그래 내 생에도 어떻게 다음 생에도 더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후회하면요, 내 생에 되면요, 전혀 엉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린 송아지들은, 즉, 다시 말해서 불교를 좀 공부해가지고, 뭐냐면은 흐름에 뛰어든 자들은, 소위 이야기해서 유신견,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열거져야 돼요. 나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열거진다는 게 뭐냐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열거진다는 게 뭐냐니까, 세상은 내가 갑이 돼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 보살님들 많은데 집에 가면 댁에 가시면 보살님들이 갑이에요? 남편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좀 갑이었지. 지금은 보살들이 갑이지 이제. 애들이 갑이에요? 뭐예요? 요즘 애들이 갑이잖아요. 애들 위주로 뭐를 맞춰준다고. 그래놓고 했는데 장가 보내고 신입 보내놓으니까 에? 장가 보낸 놈은 명절 아니면 오질 않는다. 모든 걸 온라인으로 통하고 말이야. 그럼 속이 상해 안 상해? 상하지.
지금 내가 니한테 뭐 몇 푼 받으려고 하느냐. 니 얼굴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예? 내가 저놈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이러거든. 원망하면서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희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포기한 뭐를? 내 인생을. 네? 내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누구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 인생을 살고? 자식들 인생을. 내 인생을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까 없을까? 죄송하지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요. 포기는 희생이라는 것은요. 희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을 하면은 그 희생이 그냥 아무 쓸모없이 그냥 쑥 사라지겠어요? 뭔 더 큰 가치를 남기겠어요? 더 큰 가치를 이 말 뜻이 뭐냐니까 안에 유신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게 내가 희생이라는 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져야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가치가 생기겠죠.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뭐가 됐으면 좋겠지.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누르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뭔가 더 큰 대응이 생기겠죠. 내가 왜 이 삶의 윤회 속에서 헤매이냐니까 나라는 놈이 자꾸만 있다니까 나라는 놈은요 세상이 포기를 시켜요 희생을 시켜요 양보를 시켜요 죄송하지만 포기를 시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죽어서 뭐를 남겨야 된답니까 이름 남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자꾸만 사람을 포기를 즉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한 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상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 뭐라 하든 치면 잘 날라고 네? 자기 위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맡겨줘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공간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요즘에 좀 여기 오는 교수들이나 이런 양반들 많이 죽었지만 과거에 그랬어요 그냥 이거 알아서 하지 왜 갈까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냐 이 사람 저 사람 안 부르면은 그 다음에 안 모시면은 왜냐면은 내 아만이 자꾸만 아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를 외면할 수밖에 부정적이네 뭔 이야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살짝 꼬아서 어? 왜 나한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랬을 때 유신견이 바탕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회의적 의심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그 수용을 안 합니다. 이야기에 대해서. 하기야,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 너무 잘해가지고, 뭐냐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소위 이야기에서 기가 얇은 사람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회의적 의심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뭐예요? 이러한 내가 계속 영속하리라는 생각. 그 다음 나를 보호하려는 회의적 의심. 즉, 부정적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뭐야? 삿된 관습과 전통에서 이어져 온 이렇쿵저렇쿵 하는 생각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 삿된 종교들 미신들 터부들 터부 근기상 어? 이러면 된다 법당에 오른발이 들어와요 뭐 왼발이 먼저 들어와야 돼 난 처음에 절에 가가지고 이거 따지더라고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요 왼발이 먼저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요 왼발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대돌에서 그냥 바로 바짝 해서 양말이 다 들어왔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개금치견에 해당됩니다 이렇쿵 저렇쿵 따지는 게 편하면 돼요 응? 그냥 아니 부처님 지금 법당에 들어오기가 편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쿵 저렇쿵 있다고 안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따진단 말이야. 밥부터 먹어야 돼. 국부터 먹어야 돼. 주인 밥대로 먹어야지. 근데 여러 가지 관습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양변기 쓰니까 예? 남자들 변기 카바 올리잖아요. 그 볼일 보고 나는데 변기 파 그대로 놔둬야 돼. 내려놔야 돼요. 내려. 근데 어떻게 앉아서 말할까? 유럽에서는 남자들 앉아서 본다더라고. 볼일을 왜냐면 옆으로 안 튀기고. 뭐냐 위생적이라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권위의 상징이야 전봇대 밑에만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 옅어지면은 그것이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젖된 어린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살을 건널 수가 있어? 물살을 건넌다는 얘기, 이 물살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고 여럿이 아우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여럿과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좋아지면 잘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것을 이제 어린 젖된 송아지에 비유하는데 이게 이제 수다운 다음에 사다합니다. 어린 송아지가 수다운이고 그다음 사다운. 그 다음에 어떻게 수다운과 얘들아 지금 젖된 송아지 수다운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뭐냐면은 결박에서 옅어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자꾸만 옅어지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가 더 옅어지지. 그리고 성냄과 탐욕과 어리석음. 그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기는 것이 탐욕이고, 성냄은요,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거 지키려니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완고하게 이제 고집으로, 어리석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옅어지는 것을 이제 옅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을 힘센 송아지 이렇게 합니다. 힘센 송아지. 힘센 소, 힘센 소. 힘센 소는 자기 소는 다 쏘죠. 폼도 멋있지. 갑사에 탁 가니까. 작년에 왜 우리 운동회 가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 웬 스님이 와가지고 우리 운동회 구경, 여러분 유명한데 도학산은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살림살이가 그래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갑산은 뭐 그렇게 뭐 안에 대중들도 과외 없고 해서 괜찮죠. 그래서 다 갑사 주주로 왔는데 폼나지? 폼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약간 요즘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출가한 지 뭐 한 30년 됐는데 여러분 평생 이래 살았는데 내한테 명예가 납니까? 돈이 납니까? 권력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스님들은 똑같은 거야. 예? 무슨 주지가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내상 앞으로 나는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라는 이 뭐냐면 과정에서 보면은 참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스님들도 노후가 걱정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냐면은 출가자 마음속에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참 이게 명예가 나라고 해도 이 명예는 나가 아니고 명예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고 권력 이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고 다 이렇다면 돈이라는 건 내놓고 갈 수밖에 없고 숨겨놔야 되는 거고 돈이라는 것은 드러내놓으면요 워낙 그거 달려드니까 숨겨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일 수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본질적인 그게 뭐냐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뭐냐면은 그거인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운동회 하는 거 보고 운동회하고 막 손잡고 뺑뺑뺑 돌았잖아요. 보고 이 사람 충격을 많이 받았다. 어떻게 절에서 행사하는데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오냐. 네? 이상하거든. 그래서 각승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느냐고. 막 그냥 각생이까지 와가지고 공차고 모차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체계가 없잖아요. 무차법회니까 그날 하루에 모든 행사가 끝나는 뭐냐면은 이벤트성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법회의 혜택을 볼 거잖아. 근데 법회를 해요 뭐 해요 안 하고 쏙 다 사람들 온다고 다 도망가 있고 다 숨어가 있다면 지난번에 내 양평 그 용무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구절 준 건 아무도 없어서 나한테 자꾸만 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주말에 일요일에 법회했는데 안 그래도 합사 탁 그러니까 일요일 법회 그래가지고 법사 해가지고 주지스님 내용이야 천수경과 뭐 천수경은 뭐라든 상관이 있단 말이야 하면 되지 그냥 탁 그러는데 갑사 브레이크 딱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 이야기 듣구나.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든다는 이야기가 좀 전에 회의적 의심. 너희들은 서울에서 그래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숙녀들은 산 속에서 조용히 은둔을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유신경 개금치지. 회의적 의심까지. 근데 어떻게 마음을 열리가지고 이 양반은 좀 귀가 열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에서 힘센 송아지, 힘센 소들 그런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각 내면에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거 뭐예요 우리가? 아파 보면 딱. 아프면 누가 아파요? 세상은요? 세상은 다 괜찮고 내만 아픈 것 같아. 아파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존적 외로움, 실존의 외로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로움들이 누구나 다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힘들죠. 힘센 속, 힘은 가지고, 권세는 가지고 뭔가 움직이지만 아직까지 뭐야? 나에 대한 외로움인데 이 나에 대한 외로움이 뭐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지혜가 극복을 해준다.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망이 가라앉아야 되고 내 속에 내면 그 감각적 욕망을 보호하려는 분노, 성냄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야 황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지만 그냥 맛있는 거 숨겨놓고 먹으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예? 막 그냥 성내고 그냥 똥꼬집 피우면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 부드러워. 유하게 다 거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나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려면 백성들한테 유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예? 백성들한테 자기들만 탄닉 할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것들만 먹고 백성들한테는요 세금 올린다 뭐 올린다 해가지고 인색하게 굴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분노한다는 얘기가 화낸다는 얘기가 자꾸만 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래.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동양은 어떻게 나라라는 것은 덕으로 다스리고 가정도 덕으로 다스리고 나라도 덕, 그래서 우리가 살림이라 그러거든. 법으로 다스리면요. 법요. 그거는 조직이지. 나라가 조직은 아니잖아. 예? 기업은 조직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면 안 되는데 즉 내 마음 내면에서 자꾸만 감각적 욕망과 왜냐면은 분노 성냄을 자꾸만 내리앉히면 어떻게 예, 마음이 오롯한 세계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황소들 즉 지혜가 서서히 발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갑이 인생의 갑이 나가 돼야 되겠어요? 지혜가 돼야 되겠어요? 예. 인생의 갑이 나가 되면은 나는 미혹해서 계속 유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갑이 지혜가 된다면은 인생의 갑이 지혜가 갑이 되고 을이 나라는 놈이 된다면은 그 지혜로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 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지혜로운 삶이 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좋지만은 소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볼 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고 현재는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했습니다. 우리 합창단도 내가 오후에 가서 연습할까? 법회서부터 고민 하고 왔겠지. 예. 다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다 뭐냐면은 선택을 먼저면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쉬운 선택이냐? 후회하는 선택이냐?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선택이 아쉬운 선택이 되고 그러면 되려면은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과거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돼요. 지나간 경험에 대한 나름의 숙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 용어로 참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계속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한다고 누가 참회 기도를 한다. 뭘 참회했나니?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참회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참회하는 거 보면은 뭐 참회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하면은 여기서 한 뭐냐면은 뭐냐 그 참회 기도한대. 그러면서 참회 기도하면서 절한대요. 절하는데 뭐야 전생의 업을 참회하고 뭘 참회 참회는요 전체 내 삶 전체를 다 뭐냐면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가를 이렇고저렇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안에 아상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해요?
항상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응?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안 해.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정당성을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떡해요? 변명이야. 그죠? 그 맨날 변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명만 내 속으로. 변명하지 말고 진짜 참여 딱 해. 그 숙고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참여를 제대로 해야 어떡해요? 전망이 나와요. 내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망을 즉 과거의 경험적 내용을 뭐냐면은 숙고를 하고 미래의 전망이 나와야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선택이라는 것이 무작정 선택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후회하는 선택이 된다.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 예? 무작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과거의 경험을 숙고를 하고 미래를 전망하더라도 현재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안 됐지만은 아쉬움이 납니다.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은 과거에도 미혹하지 말고 미래에도 미혹하지 말고 과거에 미혹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탓하는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미래에 미혹한 사람은요. 대준하는 꿈, 환상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미혹한 사람. 현재에 미혹한 사람은요. 과거에 미혹하고 미래에 미혹했기 때문에 현재에 미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도 현명하고 미래에도 현명하고 현재도 현명한 사람이 밝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아쉬움을 가져야 그게 제대로 된 삶 아닌가. 그것이 지혜 아닌가라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사도 보고 갑사에 가서 고구마도 얻어먹고 주의스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는 그 쌍계사라는 절 언제 우리도 둘기대학에서 갖고 부처님들 안 가봤는데 이 쌍계사라는 절이 조선조 때 다시 고려조 때 있다가 원래 이제 갑산의에 비하면 본사예요. 지금 이제 규모가 줄었는데 법당은 굉장히 더 크죠. 조선 성종 때 다시 중창 나라에서 지어가지고 했는데 아주 뭐 문살이나 이런 건 지금 현재 보물인데 국보로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문살은 뭐 내소다보다 훨씬 더 이쁘고 하네. 그래서 그냥 쌍계사라는 절인데 그저 주지 꿈이었고 그 말하나 순진한 맛이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50대 한 중반 후반쯤 되는데 아주 그냥 꿈이었고 덜덜덜덜 하고 사람이 아주 되게 와 참 산속에 저런 놈이다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어쨌든 마옥사 중들의 또 가품도 좀 느낄 수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 병정사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쉬움은 사실상 굉장히 가슴에 진하지만 그것이 또 새로운 전망을 내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뭐 그게 최선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변화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미혹이나 번뇌를 뿌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항상 그것은 갑이 아니라 을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는 분감이 많이 불어있는 막 초진대요. 또 2-3일 춥다가 금요일날은 화창할 거야. 금요일날은 우리 합창단 발표하는 날이니까 다들 또 오셔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놀러갈 때도 왜냐면 안 온 사람들 내가 추원하는데 목소리 낮게 준다 했는데 이번에 합창할 때 안 오면 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다들 왜냐면은 발표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저금통 연초에 나눠드렸던 거 회수하니까 가져오시면 또 좋은 일에서 그래도 내가 제가 1년 중에 가장 올해에 있어서 그래도 마음에
협조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 촉발달 자비 등을 해가지고 한 몇 년 그래도 못 해오다가 올해 그냥 그래도 우리가 또 오기를 했다는 게 예, 그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환점 아니냐는 예,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뭐 전사적인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자꾸만 그것도 참 힘들지만 힘든 사람 사정은요 힘든 사람이 알지 예,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내년을 좀 더 더 좋은 곳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올해는 그냥 불특정 낙소에서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성향은 병원비 없는 사람한테 좋은 정도면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뭐 쌀이고 먹으러 막 나라에서도 많이 주고 하는데 병원비는 이게 참 의료 혜택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 사람인 간에 우리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돈 없어서 하면 더 힘든데 그런 어떤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합창단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토를 붙였잖아요. 작년부터 빼버렸어요.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막 도울라니까 돕지도 못하는 작품 그거 붙이려는데 올해는 그냥 아이 그 뺀 바람에 그렇게 홍보되진 않았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시금을 걷죠. 근데 걷는데 이제 그 요번에 생명나눔 실천해 드릴까 해요. 그날 거치는 것으로 그래서 실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냐면 현장 녹음해가지고 그날 생명나눔 실천에 뭐 사무총장 나오라든지 누구 나오라 해가지고 돈 모이는 대로 동전까지 다 주려고 그거네. 그게 더 이게 나중에 뭐 전달하고 이것도 귀찮고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동전까지 그냥 보시함에 들은 것 대로 그냥 채로 주든지 뭐라든지 그 결과는 발표해야 되니까 뭐 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그 세상에 대한 또 우리 또 부처님 가르침 받는 제자로서의 도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즐거운 한때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다음 동짓달 해서 동지 새해 맞는 달이잖아요. 12월 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없는 달이나 마찬가지예요. 뭔 놈 모임이 그래 많은가.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내원정사 왔을 때는 저는 모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 모이는 거 보니까 야 내가 너무 쓸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만 규모가 커지니까 모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귀찮은 정도로 그냥 생기더니 요즘은 다시 또 그냥 소박해져가지고 요번 22일 합창단만 끝나면 나는 어떤 모임도 그냥 싹 전패를 하고 조용히 그냥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12월은 동짓달 다음 Oh,
굴려던가 각등어 제일 제병거자난영이 소멸사들의 강근육근장자 한가대병안의 길상자돈 장상심중서구서원마 한상역이원마 형토홍지대야 회의원여원제해불자능금화장장가임에게 동의고리대도랴 상봉암벌고 사랑공제벌대 강명 소멸무량중재장 액대무량대지 해동성무당체정가 황도북계자중세기보대불막대원세세상행보살도경원성상과야바반도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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